지금까지 우리계 연구소에서 말하는 이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음 같은 상황에 동의가 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계는 북방 유목견이고, 조선 1위의 후예고, 티베탄 마스티프스 왔고, 스피츠가 아니며, 호랑이 잡던 수렵견이다. 이걸 동의를 안 하면 다음 진도를 못 나가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뭐 침묵하거나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북방 유목견이고 티베트 마스티프에서 왔고 스피츠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가 기르던 개가 아닌 게 되거든요. 그러면 동의를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물론 이제 자기가 기르는 개가 부정당하는 건 되게 큰 문제예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뭐 내가 뭐 기르는 개가 스피츠가 아니다, 남방견이 아니다, 이래버리면, 이 나라 진돗개 거의 주류라고 할수 있는 거에 한 3분의 2 정도가 날아갈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뭐 겹겐이 통골이니 이거 주장하시는 분들도 우리 개는 호랑이 잡던 수렵견이다에 딱 걸려버리면 그게들 역시 날라갑니다. 왜냐하면 보통 육지개들의 특징이 뭐냐면 쥐도 못 잡아요. 사냥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에 동의를 하는 순간 이 나라에서 진돗개라고 말하는 개들이 거의 다 날라갑니다. 동의가 안 되겠죠. 두 번째는 그들이 동의 못하는 것에는 우리 개는 뭐 어디선가 왔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말하죠.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뭐 중간에 뇌피셜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우리 민족이 데리고 있던 자생적인 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들이 일제에서 사라지고 남아온 것이 진돗개이기 때문에 진돗개를 통해서 우리 개를 복원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개가 어디선가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식민사관, 뭐 강단사학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식민지사관에 물들어갔고 우리는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될수 없고 거기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강단에 서 있으면서 주장하는 것을 강단사학자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요. 우리 민족의 사관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보입니다. 한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세우는 데에는 역사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또 어떤 한민족의 정체성과 민족혼을 말살시키는 데에도 역사만큼 손쉬운 게 없습니다. 우리 개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건 바로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말살하는 것과 같고, 우리 민족은 우리의 눈으로 볼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민족의 개는 우리 민족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사람들이 왜 우리 것은 다 어디서인가 왔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우리가 역사의 중심이었다라는 부분에서 못 받아들이는 부분 때문에 서론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단군이란 말을 쓸때 우리가 뒤에다 뭘 붙여요? 단군 신화라고 붙이죠. 이게 되게 슬픈 거예요. 단군이 신화입니까? 단군이 세웠다고 얘기하는 고조선이 신화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 민족이 역사상 처음으로 유목민족을 싸워서 이긴 적이 언제냐면 한나라 무제 때입니다. 그때 흉노의 선우의 아들인 황태자를 잡아오죠. 싸워서 이기는 바람에. 그가 바로 신라의 시조인 김일제입니다. 토후 김일제. 물론 한나라에서 공을 세워서 뭐 재산까지 지내게 되겠죠. 그때 한 무제 때 우리나라도 역시 고조선이 무너집니다. 흉노족이 무너지니까.
그 황제의 나라인 고조선도 당연히 무너지죠. 그리고 한 나라가 뭘 설치하죠? 한사군이라는 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고조선을 무너뜨리고 한사군을 설치한 위치가 어딨냐를 가지고 100년간 싸워왔어요. 그중에 낙랑군이라고요. 낙랑군. 일제시대에서 일본 식민사학자들은 낙랑군이 어디라고 얘기를 한다? 대동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한반도에 갇히거든요. 그러면서 수많은 증거가 발견되니까 강단사학자들은 이제 압록강까지 올라갔어요. 고조선을 잘못 알면요, 우리 한민족을 잘못 아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첫 번째로 우리계를 말하는데 왜 고조선을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둘이 같은 얘기입니다. 고조선의 낙랑군이 어디냐? 대동강이다, 압록강이다, 요동 지역이다, 요서 지역이다라고는 말이. 요서가 어딘지 아세요? 북경 넘어입니다. 북경 넘어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낙랑군이 요서 지역이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뇌피셜이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겠습니다. 보세요. 중국의 정사 중에 사고전서라는 정사가 있습니다. 청나라 때 기술한 책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 학계가 다 정사라고 인정하고 중국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고전서에는 틀린 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고전서에 나와 있는 얘기만 할게요. 낙랑군 25개 현 중에 하나인 수성현이 있다. 그 수성현이 어디, 뭘 말하냐면 하북성 보정시의 수성진을 말하는 거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서 지역입니다. 북경도 넘어선다는 얘기, 요동이 아니고요. 전한서, 사고전서에서 전한서가 있어요. 거기에 한무제가 동쪽으로 갈석을 지나 현도 낙랑으로 군을 삼았다. 여기서 갈석을 산해관에 있는 갈석산이라고 우겨왔었죠, 지금까지. 근데 소진이 말합니다. 허베이성에 있는 갈석산. 진태강 지리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시 사고전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다. 무경총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사고전서에 포함되는 거예요. 조선 하를 지나 90리를 가면 북쪽으로 고하구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하라는 것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조하라는 강원이 있습니다. 북경 북쪽에 보면 조하가 있고요. 고북구란 곳이 북경과 사이에 북경을 강을 하나 두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경과 고북구에 있는 강은요, 조하라는 강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조하의 옛 지명이 뭐다? 조선하라는 겁니다. 조선강이 북경 넘어에 왜 있습니까? 좀더 결정적인 거 나온 게 얘기해 줄게요. 두로 영은규라는 귀석이 발견됐어요. 선비족 아시죠? 무용황이 설립한 나라입니다. 그 두로 영은규에 조선 건국 고죽 미굿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두로 영은규가 발견된 건 어디냐? 요서 지방의 시라무텐강 유역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다? 선비족 비문에 고조선이 먼저 건국했고 이 땅에 백이숙지의 나라 고죽국이 어느 나라, 은나라에 있는 고죽국이 무슨 나라, 뭔지 아시죠? 백이숙제의 나라가 고죽국입니다. 고죽국의 왕자가 백이숙제예요. 고죽국이 임금 노릇을 했고, 우리가 여기에 건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서 지역 그 강에서 발견된 비문에 고조선이 먼저 건국했고, 고죽국이 임금 노릇을 했고, 우리가 거기에 새로 건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땅에 제일 먼저 누가 있었다? 고조선이 있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뭐 수많은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슴 아프게도 우리는 중국 국경 지역 넘어까지가 고조선의 영토였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한민족인 우리가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세뇌돼가지고.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정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공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조선의 영토에 대해서 잘못 받아들이신 분들은 제가 한 가지 더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백제 아시죠? 백제. 백제가 무슨 뜻입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 거대한 가고 강성했던 고구려와 신라에 밀려서 조그만 나라 백제로 알고 계시는 분들. 백제가 무슨 뜻입니까? 백가제해의 줄임말입니다. 백가제해의 줄임말. 수나라 역사서에 보면 백제는 백가제해의 줄임말이다. 백가제해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백 개의 가문의 자재를 바다를 건너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잘안 와닿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백제에 대한 모든 것은요, 백제 25대왕인 무령왕릉이 발굴되면서 밝혀졌어요. 1971년에 무려. 근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요, 백제가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 무령왕릉에 보면 뭐가 발견됐어요? 백제에는 22개의 담로가 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담로가 뭔지 아세요? 백제란 나라는요, 중국 사서 중에 양서라고 있어요. 양서. 양서라는 사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백제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백제의 왕성은 고마라하고, 백제의 왕성은 고마라하고, 큰 성은 담로라고 부르는데, 22개의 담로를 모두 왕의 자제나 종족으로 하여 다스리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역사서가 아니에요. 삼국사기 이런 데서는 김부식 같은 개 잡종놈 새끼들은 이런 거안 써놨어요. 중국 양서에 백제의 왕은 수많은 담로를 거느린 제왕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담로가 뭔 뜻이냐면 담로 여러분도 아는 말인데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낯선 거. 다물이에요. 담은. 다물이 뭐냐면 빼앗은 땅을 다물이라고 합니다. 로는 나라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땅을 뺏으면 제일 먼저 뭘 해요? 담을 두르지, 담을. 그래서 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물입니다. 이게 원래. 담을 쌓아서 내 나라를 세운 정복지를 말하는 거예요. 담로라는 것은. 전라도 가면 밭에다가 우리가 밭 개간하면 돌나오면 돌담 쌓잖아요. 그걸 전라도 가면 뭐라고 그래요? 돌다물이라고 불러요. 돌다물. 근데 이 담로라는 말이요, 옛날에는 뭘 썼어요? 한자의 음만 갖다 쓰죠. 그 담로라는 말이, 백제의 담로 22개가 어딘가를 찾아보면요, 안 나오죠. 왜안 나와? 담로만 찾으면 안 나와요. 담로라는 말은 한자랑 비슷한 음을 써서 대자로도 쓰고요. 담을 할때 물은요, 물 숫자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지명들이 있어요. 대문리. 대수리. 물 숫자는 물이죠. 다물이란 뜻이죠. 다말이. 맞자도 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수 있는 게 뭐죠? 대마도가 백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좀더 자세하게 얘기 드릴게요. 일본 구슈 이와자키현의 난고촌이라는 곳이 난고촌. 이 난고촌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네 마을을 뭐라고 불러요?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백제 마을이라고 불러요.
거기 백제라고 간판이 써 있어요. 여기에 미카도 신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카도 신사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다? 정가왕과 기조왕이 이곳에 와서 살았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1996년에 난리가 났어요, 이 마을이. 왜냐하면 원래 거기에 있는 미카도 신사에는요, 백제 왕이 여기 오셔서 사셨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백제의 후예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신사에서 무엇이 발견됐다? 청동고을이 32개가 발견됐어요. 근데 이 청동고을 연대가 어떻게 된다? 4세기경부터 7세기에 걸쳐 있는 겁니다. 300년이 넘게끔. 다시 말해서, 백제 왕이 한번 왔다가 산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백제 왕이 뭘 말해요? 다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는 장관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제에서 왕을 보내서 다스렸던 담로에 왕을 그걸 백제 왕이라고 그러고 그 백제 왕이 그 지역에 최소한 4세기부터 7세기까지 다스려 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일본 세기에 등장하는 최초의 나라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일본 서기 신태기에 보면 최초의 나라가 바로 일양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양국. 그 일양국이고 지금도 지명이 일양시예요. 일본인들이 말하는 아스카라는 것이 아스카. 일본의 천황릉이 있는 아스카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스카에 가면 세계에서 거의 처음 보는 형태의 무덤들이 있어요. 전방후원이라고 그래요. 앞에서 보면 네모나고 뒤에서 보면 동그랗다. 그래서 열쇠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말하는데요. 근데 그 무덤이 일본 고유의 양식이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일본은 자생적인 민족이라고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 서기에 보면 신태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일양시를 처음 만든 사람은 스사노 미코토인데 그 사람의 원적지는 웅성이더라 돼 있습니다. 웅성이 뭐죠? 백제는 곰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웅진이 바로 공주가 웅진이죠. 그 일양시를 만든 신인 스사노 미쿠토의 원적지가 웅성이다라고 되어 있으며 일본 서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본 천황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 했어요. 나는 백제의 후손이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죠. 우리나라 사학자도 신경을 안 쓰는데 누가 신경 쓰겠어요? 일본 천황이 그랬어요. 나는 백제의 후손이다. 자, 일본 애들이 밝혀낸 거 얘기 드릴게요. 구마모토. 여러분들, 대마도 옆에 무슨 섬이 있어요? 가당도라고 해서 가당도. 가당도가 어디라고요? 모르죠? 백제 25대 왕인 무령왕이 태어난 곳이 가당도입니다. 그 옆에 다마나라고 있어요. 다마나. 큐슈 다마나시라고 있어요. 다마나가 무슨 뜻이죠? 탐나란 뜻이에요. 담로란 뜻입니다. 제주도 탐나는 백제 땅입니다. 다마나도 탐나란 뜻이에요. 거기 다마나 거기 가면 구마모토라고 있어요. 구마가 무슨 뭐죠? 곰입니다. 곰. 백제의 왕성을 구마라고 해요. 곰성이라고. 구마강이 있어요, 거기라는. 곰강입니다. 우리나라 금강이 원래 무슨, 금강이 뭔 뜻이에요? 곰강이라는 의미예요, 곰강. 백제 땅이죠. 구마모토현에 사카모토라는 곳이 있어요. 1961년에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 그 사카모토는 원래 뭐죠? 구다랑목입니다. 일본에서 백제를 뭐라고 그래요?
구다라라 그래요. 거기 국민학교 있어. 이름이 뭐예요? 구다라기 국민학교입니다. 거기 구다라기 가면 묘비가 있어요. 백제 달솔 일라가 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달솔은 뭐라 그랬죠? 백제의 장관급이 장관급. 다시 말해서 백제의 달솔 일라가 담로를 다스리러 부임해 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아직도 부족합니까? 아까 말했죠? 일본 특유의 무덤 양식이 전방 후원이라 그래서 앞에서는 네모나고 뒤는 동그랗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양식이다. 일본은 그래서 자기의 독립적인 자생민족이라고 주장해왔다. 근데 이게 깨집니다. 언제 깨져요? 전남 영암군 사전면에서 자라본 고불이 발굴됩니다. 그 자라본 고불에서 뭐가 나와요? 일본 천황릉에서 나온 유적이랑 똑같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자라본 고불이 일본 아스카 유적보다 연대가 더 오래됐어요. 이거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걸 일본 애들 인정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일본 애들은요. 인정한 지 오래됐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몰라요. 아스카베 신사가 있어요. 아스카, 일본의 천황릉이 있는 일본국이 태어났다고 주장되는 그 아스카 유적의 아스카베 신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곤지왕이 신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곤지왕이. 곤지왕이 누구냐? 백제 개로왕의 동생입니다. 신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기록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스카를 이룬 일족의 조상신이 곤지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아스카를 이룬 희조신이 곤지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곤지왕이 누구냐? 이 곤지왕이 일본 아스카로 부임받아 가는 길에 아까 그 말한 섬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다? 백제 25대 왕인 무령왕입니다. 24대 동성왕은 누구냐? 무령왕의 동생입니다. 곤지가 일본 임지로 가는 길에 낳은 아들이 아스카에서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아스카에서 백제 담로인 아스카에서 무령왕과 동성왕이 자라서 다시 백제로 돌아와 왕이 됐습니다. 일본인이 쓴 일본 서기를 볼까요? 일본 서기에 뭐라고 나와요? 음양 두 신이 처음 결합하여 부부가 되었다. 자식을 낳을 때가 되니 맨 처음 담로를 모태로 하여 여러 땅을 낳았다. 그런데 기분이 나빠 담로의 이름을 바꿔 이와지시마라고 했다. 일본 서기에 적혀 있는 기록이에요. 일본 애들은 다 알아요. 일본 천지 창조는 담로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백제가 멸망하죠.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일본 서기 천지천황기라는 곳에 적힌 걸 읽어드릴게요. 서기 663년 백제가 마지막으로 멸망한 주유성이 함락되자 일본 땅의 조신들이 모두 모여 탄식하길 주유성이 함락되었으니 이를 어쩐다. 백제의 이름이 끊겼으니 선조의 무덤을 어찌 오간단 말인가? 일본 서기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백제가 663년 멸망하고 670년 일본 열도는 일본이란 국호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일본은 백제의 담로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고작 일본이 백제의 담로였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과서에도 안 나와요. 일본 스스로가 일본 서기에 적어놨는데 우리나라 교과서에 백제는 어떻다? 한반도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백제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 가면 뭐가 있다? 신사마다 고마에누가 있다. 백제개가 있습니다. 어떤 개가 있어요? 털 길고 머리 크고 티베트 마스터처럼 생긴 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개다? 백제개입니다. 자, 그럼 백제가 일본의 담로를, 일본이 백제의 담로였다는 말을 했어요. 대마도도 우리 땅, 일본도 우리 땅이었습니다. 탐나도 백제 땅이었어요. 그러면 과연 그래서 그 거기에 끝이나 봅시다. 중국 제나라 남제서에 백제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사입니다. 거기에 돼 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백제가 기병 수십만, 아니, 위나라가, 여기서 위나라는 누굴 말해요? 북위를 말해요. 남북조시대의 북위입니다. 중국의 북쪽을 지배하던 나라입니다. 위나라가 기병 수십만을 동원 백제를 공격했으나 백제 동성왕이 누구누구누구 장수를 내보내서 대파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국의 북쪽에 있는 위나라가 한반도에 있는 백제에게 기병을 파견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기병이 물을 건널 수 있습니까? 기병을 파견해 쌈박질을 하려면 국경이 다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송나라 때 저술된 남제서, 양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했고, 백제가 요서와 진평을 빼앗아 다스리면서 백제 군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가 요동 차지한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백제가 요서 진평을 빼앗아 다스리면서 백제 군을 세웠다라고 분명히 중국 역사서 남제서 양서에 써 있습니다. 그럼 이제 관점은 그거죠. 백제가 빼앗았다는 요서랑 진평은 어디냐? 요서는요, 이건 중국에서 인정한 겁니다. 뭐라고, 중국에서 뭐, 위에 사기 뭐라고 써 있어? 유성과 북평 사이라고 역사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성과 북평 사이다. 백제가 빼앗은 낙이 요서랑 진평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요서는 어디다? 유성과 북평 사이라고 역사서에 명기되어 있어요. 그 유성과 북평을 언제 때 지명이야? 천년 전 지명입니다. 유성과 북평을 현대에서 찾았어요. 중국 애들이 찾았어요. 우리가 찾은 게 아니에요. 그때 어디다? 유성은 요녕성 조양시, 북평은 하북성 노령시라고 나왔어요. 백제가 빼앗은 요서가 유성과 북평 사이인데, 거기가 지금의 어디다? 북경, 천진, 안평입니다. 백제가 빼앗은 요서라는 지역이 지금의 북경 천진 안평이라고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면 충격이 좀 들어가실 텐데, 북경 근방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은 면적입니다. 그럼 이제 진평은 어딜까요? 진평은 송나라 때 송서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 남송이 진평군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똑같은 그 역사서에 써 있습니다. 진평이 어디인지 쉽게 알수 있죠. 진평이 어디냐? 지금 강서 지역입니다. 강서 지역 남령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죠. 어디냐? 바로 베트남하고 국경이 다 있는 그곳입니다. 진평을 가보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도 무슨 뭐가 있어요? 백제향이라는 고을이 있고요. 그 안에 그 중심지가 백제허라는 곳입니다. 거기 길거리는 뭐다? 백제감. 그 마을 사람들은 자기네 마을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대백제라고 부릅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이 마을에 가면 뭘 쓴다? 디딜빵아를 쓴다. 왜 디딜빵아라고 그러죠? 이 디딜빵은 전 세계에서도 어디밖에 안 나온다? 백제랑 일본 유적에서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마을에 지금 현재 2020년에 디딜빵을 쓰고 있어요. 거기 맷돌 쓰고 있어요. 어떤 맷돌 쓴다? 전 세계적으로 쓰지 않는, 이게 지금
2020년 그 집에서 거기 쓰고 있는 맷돌 사진 찍은 거예요. 그 마을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뭘 볼까? 백제 맷돌이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희귀한 양식이래요, 이 양식이. 딴 데서 나오질 않는답니다. 거기 그 마을에 가면 뭐가 있다? 또 성황당이 있다. 당나무라고 나무를 모시고 제사를 지낸다. 여기까지도 얼떨떨하시죠? 그러면 백제가 고조선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다? 지금 황해라고 그러죠.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바다. 그 황해가 고조선한테도 내해였고 백제 상국시대에도 우리나라의 내해였다는 얘기예요. 그걸 따라서 쭉 내려가서 그럼 동남아시아에는 담로가 없었을까요? 백제가 북경도 지배했고 베트남 접경지역까지 담로가 쭉 내려왔는데 동남아시아에는 베트남 이남 그 동남아시아에는 담로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흑치상지라는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자였습니다. 흑치상지. 남경반 중국 남경 지금 말씀드린 그 백제허라는 곳은 남경에 속합니다. 중국의 가장 남쪽이에요. 그 남경 박물관에 가면 흑치상지의 묘석이 있어요. 묘석. 거기에 뭐라 적혀 있냐? 흑치상지는 원래 왕의 성인 부여시였다. 하지만 선조가 흑치 지역에 봉해짐으로써 그 성을 흑치로 삼았다라고 묘비에 적혀 있습니다. 흑치상지의 흑치가 한자가 어떻게 되죠? 검은 흑자의 치는 무슨 치? 이빨치입니다. 검은 이빨이라는 뜻이에요. 자, 흑치상지는 원래 왕의 성인 부여시였는데 그 선조가 흑치 지역에 봉해짐으로써 그 성을 흑치로 삼았다라고 했어요. 흑치 지역이 뭘까요? 이빨이 검은 지역이 어딜까요? 동남아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흑치, 이빨이 검은 사람들이 사는 땅이란 뜻인데, 동남아 가면 삘랑이라고 아세요? 삘랑? 삘랑 막 씻고, 계속 씻고 다녀요, 삘랑. 그 씻으면 이빨이 어떻게 돼요? 검해집니다. 백제의 담로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범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백제의 담로와 비슷한 말을 가져서 지금 백제의 담로라고 추정되는 지역 지도입니다, 이것이. 백제는요,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 국경부터 베트남 동남아시아까지 지배하던 대제국이었습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아까 일본의 기록은 보여드렸죠. 일본 서기에서 백제가 멸망했으니 우리가 이제 선조의 무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통전이라고 통전. 통전이라 중국 사서입니다. 거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본국 백제가 멸망하자 점점 약해져 돌궐과 말갈로 흩어졌다. 그 군주인 부여 승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부여 씨는 소멸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가 맞습니까?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 국경부터 베트남까지 동남아시아까지 지배하던 22개의 담로를 아직도 다 찾지 못했습니다. 그 백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사비성에서 백제 유물이 발견되면서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인구가 620만이라고 적혀 있는데 다 코웃음 치고 웃었습니다. 뻥이라고. 한국 사람이 우리 역사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천황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백제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본 서기에 써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도 몰라. 오늘은 계획이라면서 이렇게 얘기한 게 뭐다? 내가 얘기했죠. 티베탄 마스티프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티벳으로 넘어간 그 남은 걸 거다. 고조선이 지배하던 중국을 통틀어서 북경 너머까지 지배하던 그 고조선이란 나라가 기르던 개가 어디 갔을까요? 어떻게 징기스칸은 5천 마리의 티베탄 마스티프를 끌고 전쟁을 했을까요? 백제개는 지금 어디 갔을까요? 왜 백제개가 남아있는 동상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일본 가면 모든 백제개는 털 길고 귀 숙이고 티베트 마스크로 똑같이 생겼을까요? 전 세계에서 개의 유골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나라가 어디다? 우리나라입니다. 특이한 나라예요. 우리 개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백제의 고마고 혜태고. 고구려에는 뭐가 있어요? 불가사리가 있어요. 쇠를 먹고 불을 토하는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다? 용광로예요. 그 용광로를 지키는 개가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요. 제가 말한 북방 유목견이다, 호랑이 잡던 수수료견이다, 우리 개는 스피츠가 아니다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디선가 우리 애들이 왔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고조선을 말하는 가장 큰 유적 중에 하나가 뭐죠? 고인돌입니다. 전 세계 고인돌 6만 개 중에서 4만 개가 한반도에 있어요. 고인돌이 발견되는 데서는 뭐가 또 나와요? 기파형 청동검이 나와요. 그 외에도 나오는 게몇 가지 더 있죠. 자, 기파형 청동검 출토 지역만 중국 애들이 지금 발굴 안 하고 있는 거 빼고 발견된 것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로 고조선의 영역을 짐작할 수 있어요. 중국 애들이 굳고 지금 숨기고 있지만. 왜? 동북공정에서 치명적이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찌그러 들어갔고, 우리는 한반도에 있는 조그만 나라였어. 고조선은 신화야. 단군은 신화야. 단군이 신화라고요? 우리나라 고구려는 당연히 고조선을 떠받들었고요. 신라 백제도 고조선을 떠받들고 모시고 살았어요. 증거 보여드릴까요? 영조 47년 승정원 일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라와 백제 두 나라에서 단군에게 1년에 두 번씩 제사를 지내는데 2월과 8월에 제향을 합니다. 라고 영조에게 보고합니다. 숙종 43년 강화유수 최석황이 강화도에 있는 참성단을 새로 증수하면서 비문을 남겼어요. 참성단은 쌓은 사람이 단군이며 이를 증수하여 후손에게 유익하게 함이 옳다. 근데 이 참성단과 똑같은 구조에 똑같은 재단이 어디 있다? 있는 백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학자들은 그 백암성을 참성단이라고 삼성당과 똑같은 단군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거기가 중심이겠죠. 그럼 고조선은 얼마만 할까요? 고조선이 그렇게 지배하지 않았는데 동이족이 그렇게 백제 담로 지역에 걸쳐 살았겠어요? 그쪽에 살고 있으니까 백제 담로가 쉽게 거기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돗개는요. 우리 육지계에 남은 잔존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개를 복원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를 스피치라고 말하고 무슨 뭐 저기 뭐야 그 남방견이라고 말하는 하는요. 그 사람들이 무슨 수로 우리 개를 복원할 수 있고 우리 개를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두상은 개한테서 가장 변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잘 먹이고 아무리 생활 환경이 변하고 다 변해도 두상은 안 변해요. 두상만 볼줄 알면 걔는 다 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두상을 볼때뭘 제일 먼저 봐요? 두 포과 두 장.
오늘 개머리 하다가 고조선 백제 얘기하려고 시간 많이 뺏었어요. 그죠? 왜 해야 되냐면, 난방경이 아니에요. 개를 볼때 우리가요, 두폭이 뭐냐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뭐 어떻고 저 얘기합니다. 두폭은요, 개의 이 광대뼈라고 할수 있는 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두 개, 여기 두 개의 요 길이 있죠? 이 길이 두폭과 두장은 어디예요? 이 후두골 끝이 있죠? 끝에서부터 앞니빨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를 가지고 개를 주상을 구별합니다. 학자들은요, 이미 그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놨고, 그 두폭과 두상의 비례에 따라서 견종들을 다 배열해 놨어요. 뭐, 학자들이 말하는 골치 아픈 이름은 외울 필요가 없으시겠지만, 요렇게 딱 길이 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두형, 중간형, 단두형 이 정도로 뭐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를 볼 때, 두상을 볼때 우리가 제일 먼저 뭘 본다? 이 두폭과 두장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근데, 딩고하고 보여드릴게요. 일반 우리 개들하고 딩고하고 이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이름이 뭐예요? 눈과 눈 사이 여기 뭐라 그래요? 액단이라고 그래요. 이 후두골에서 액단의 길이, F 플러스 여기서부터 주둥이 끝까지의 길이. 이 비율도 보세요. 두폭과 두장의 비율만큼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딩고를 보시면 그 비율이 5대5 정도 나올 겁니다. 심지어는 약간 주둥이가 더 길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폭과 두장의 비도 보시면 거의 5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전체 두장의 길이가 100이면 두폭은 50 정도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이거는 12대 바로입니다. 후두골에서 액단까지의 거리와 주둥이 길이가 6대 4 정도 나오죠. 두폭과 두장도 역시 거의 58% 정도 나옵니다. 두상을 본다는 건요, 제일 먼저 뭘 봐야 된다? 두폭과 두장의 비율, 액단까지의, 후두에서 액단까지의 거리와 이 주둥이까지의 비율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길면 뭐다? 난방견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빼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 난방견은 빼야 되는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백제 고조선까지 얘기했습니다. 일본 신사에 있는 고마이누 개 동상을 보세요. 주둥이가 짧죠. 두폭은 넓습니다. 그게 우리 개입니다. 여기서부터 서로 다른 얘기 해버리면요. 산으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우리 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제 강의 들으셨는 분은 우리 개의 두상을 볼때 가장 먼저 그거를 보시다. 두 번째, 참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두상을 보고 우리가 개의 두상 하나 보고서 뭘할수 있을 것 같아요? 후원 감사합니다. 네? 개꾼이라고 하는 사람들, 전문가라는 사람들 불러가고 나도 참 궁금하거든요. 이개 두상 보고 당신은 뭘할수 있냐고. 두상 보면요, 허리 길이가 어떨지, 얘가 키가 어떨지,
흉심과 가슴 깊이와 가슴의 폭은 어떨지, 무릎뼈의 길이는 어떨지, 비절의 길이는 어떨지, 무릎의 깊이는 어떨지, 견갑골의 각도는 어떤지, 흉추의 곡선은 어떤지, 꼬리의 형태는 어떤지, 발통의 모양은 어떤지, 성품은 어떤지, 영리함은 어떤지, 난폭한지 아닌지, 사냥을 잘할 놈인지 아닌지, 주인이 얘를 잘 길렀는지 못 길렀는지까지도 알수 있습니다. 두상만 보고. 뭘 보고 알수 있을까요? 두상이 거의 모든 걸 나타내기 때문에. 실시간 채팅에 사진이 올라올 수 있으면, 여러분들 아무라도 개한 마리 사진 딱 두상만 올려주시면, 제가 설명을 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알수 있는 기회가 아쉬워요. 다음에 뭐 공개 강의할 날이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제가 틀리는지 아닌지. 두상만 보면 정말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두상은 중요하고 거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그 두상의 기본이 뭐다? 두폭과 두상의 비율, 액대까지 거리의 비율입니다. 그 외에 엄청나게 많은 자세한 부분들은 다음 편에 강론에서 두상 세부 강의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송한데 50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야, 백제랑 고조선 얘기하면 이거 저기 얘기가 좀 시간이 짧아서 하루에 안 끝나겠다 싶어서 따로 나눠놨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얘기는 다음 강의 때 강론에서 자세하게 개의 골격을 알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게 두상이에요. 두상만 볼줄 알면 나머지도 다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겠죠. 미세먼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언제가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진고리가 새끼를 낳으면 아시다시피 저는 거의 24시간 매달려 살아야 됩니다.